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 남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100원이 고점을 찍고 나서요. 주가가 거의 한달 가까이 지금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만 이렇게 횡보를 해도 참 지루하면서 이게 힘든 구간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버티고 손절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탈하는 자리들 다 이탈해 버렸죠. 추세 다 꺾였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을 유도하는 건데, 손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 다시 급등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SK 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일단 별 볼일 없다.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 SK 이터닉스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손절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ESS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주가만 아직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때 삼각 수렴 패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삼각 수렴 패턴이 꽤 많아요. 이런 패턴이 있고요. 만약에 또뭐 위로에서 가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는 패턴이 있죠. 자, 이런 패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센지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어떤 게 가장 셀까요? 자, 3번이 가장 셉니다. 자, 패턴이 하락하는 삼각 패턴이요. 지금 한번 여기서 치고 올라오면 여기서는 주가 급등해요. 자, 보통 위로 가는 패턴들은요. 다 모두가 수익권이죠. 수익권에서 누가 먼저 던지나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한번 딱 터져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폭락 나오는 차트가 이런 위로 가는 패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이죠. 방향성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봐야 되는 부분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 패턴을 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저평가요. 여기서부터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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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인데 자, 지금 여기서 눈치 봐요. 자, 여기서 이슈만 한번 나와봐라. 누가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세만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던 수급이 급하게 들어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보세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상한가 말아 올리니까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 가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만들었던 이 세력들이 자, 거래 대금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자,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거래 대금을 이렇게 터트리면서 지금 상한가를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거는 절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력만 할수 있는 거고 이 세력이 본인들의 개입한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세력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 나갔을까요? 절대 못 나갔습니다. 나갈 이유도 없고요. 이런 구간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올리면서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익절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탈이 없었다. 그러면 그대로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얘네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자, 얼마나 있었어요? 자, 지금 690억 정도가 블록딜 했었는데 자, 지분의 한7% 정도입니다. 자, 이거를 9%죠. 9%인데 자, 이거를 받은 주체가 있어요. 690억을 얼마 받았어요, 주당? 27,000원. 근데 지금 22,000원 부근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은 주체가 바보라서 27,000원에 690억을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렇게 수백억대 자산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은 지금 누구보다 돈 관리에 있어서 똑똑해요. 그런데 이걸 SK 이터닉스의 주가에 이 주가가 올라갈 걸 확신을 하고 당연히 지금 주당 27,000원이면 받아볼 만하다 생각하니까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졌던 부분은 결국에는 가격과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파동을 가져갈 때, 자, 이때 한번 파동, 이때 파동, 그러고 나서 대세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대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 27,000원 받았던 세력들은 곱하기 3배까지도 바라볼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자, ESS가 도대체 뭐길래? 신재생 에너지가 뭐길래? 자, SK 이터닉스가 지금 ESS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블룸 에너지 미국의 이 블룸 에너지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관련주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미 블룸 에너지 포함해서 ESS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그 흐름을 가져갔는데, 자, AI가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의 3배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몇 배로 늘었어요? 6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몇 배라고 그래요? 10배까지도 지금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점점
점점 지금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 사용량을 지금 하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국가별로 기업별로 이 에너지 확보에 대해 비상인데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투자를 많이 했죠. 대규모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유럽 국가들도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이 신재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0%였는데 2030년까지 50에서 75%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이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신재생에너지가 31.5%나 차지하고 있는데 의외죠. 자, 10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올라간 수치고요. 25년까지 50% 이상 지금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이에요. 자, 지금 하나같이 모든 국가들이 바라보는 방향성이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기존에 단점이 있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하면 이제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떠올릴 수 있는데, 자, 지금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죠. 태양광은 태양이 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렇게 지금 전력을 이렇게 생산할 때, 자, 지금 생산할 때 바로 쓰지 않으면 이 전력은 어떻게 돼요? 소실이 돼버리죠. 없어지죠.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여기다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기다렸다가 바람이 안 불 때, 태양이 없을 때, 저녁에 비가 오거나, 그렇죠? 흐리거나 바람이 없을 때, 이럴 때 전력을 빼가지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 불규칙한 수급에 대한 이 단점을 유일한 단점을 보완을 하는데 ESS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니즈가 필요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주가가 미국에서 급등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SK이터니스도 반응을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고열 프로젝트다 원전이다 계속 이제 얘기 나오면서 K푸드다 K뷰티다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흐르면서 빠졌던 거고요. 여기서 받쳐줄 이유는 없는 게 여기서 받쳐주면은 던지고 받쳐주면 던지고 받쳐주면 던지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냥 둬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개인들만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흘러버리는 이런 과정인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메스타점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갈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를 꼭 잡아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나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기회였구나 여기서도 아 이게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조정을 더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요. 이슈가 적지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 ESS 관련해가지고 인터배터리 24 지금 유럽에서 이 독일에서 하게 되죠. 자 지금 독일 현지에서 하게 되고 이 유럽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는 이제 그만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78개의 배터리 업체가 지금 참가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전시회 통해서 기술교류, 비즈니스 제휴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고 여기다가 제가 코멘트 달아놨습니다. 자, 19일 현지 시간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ESS 섹터 수급이 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내용들 계속 언급해서 드렸고요.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재료적인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털리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흔들면요. 정말 버텼던 분들도 여기서 정말 손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가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안타까운 좀 모습으로 좀 계속 구경을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심리가 좀 흔들린다거나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걱정되고 고민되신다거나 신규 매수하는데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여기서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주님들과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단기간에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계속 갖고 가면서 여러분들 이슈 계속 트래킹하면서 가야 되는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제가 여기 번호 올려드릴게요. 자, SK 이터닉스 할때 이터라고 해서 입장 문자를 주세요. 이터 입장입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좀더 푸근하게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올려드린 코멘트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시고 정말로 큰 대시세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6천원밖에 안 돼요. 6천억 원. 자, 6천억 원이면은 지금 SK 대그룹에서 이끌어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이 대장주인데, 얘가 지금 이 역대급 수주 잔고를 지금 가져가면서 연매출 1조 원 돌파할 걸로 좀 보여져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텐데, 저는 시총 1조 분명히 돌파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근거와 이런 재료적인 부분들,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이거라도 꼭 보세요. 자, SK 이터닉스 족보입니다. 자, AI 전력으로 인해서 신재생 ESS 연료전지 이런 부분, 또 블록D를 누가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얼마에 받았는지, 지금 여기서 노리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 IRA 미국 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미국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 ESS가 점점 퇴출이 되어지면서 그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자, 지금 1위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지금 1위 국가가 중국이 퇴출이 되어지면 그 다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터리의 주요 지금 이 소재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는 이 ESS 관련주들이 받게 되고요. 역대급 수주를 지금 받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도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국내도 거의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얘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탑티어 이 풍력 발전 이 사업자인데, 자, 구럽도 신한우이, 이쪽이 신한우이가 2조 5천억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고, 구럽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내 ESS 1위 운영 사업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자체를 안 찍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재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뉴스나 공시에 아직 안 나온 것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전망되어진 것들 같이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이 족보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수 타점, 그다음에 매도 목표가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로 지금 족보 받아가실 분들은요, 자, 이터 족보라고 문자를 주세요. 이터 족보. 그러면 제가 요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반드시 도움 됩니다. 반드시 도움 돼요.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자, 지금 이 30조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대장주 같이 안내 드릴 건데, 자, 6월 말에 체코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 이본 사업자 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 6월 말이니까 2주 정도 남았죠. 자, 일정이 굉장히 명확한 이 테마입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이 50조 주기기 납품을 하면서 투자 애너빌리티가 주가가 한번 올랐는데, 자, 한 차례 올라갈 때 관련주들이 원전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파급력이 굉장히 세고, 그리고 저희가 15년 만에 수출을 하냐 마냐, 지금 이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대급이죠. 자, 지금 바닥에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지금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앞에 있는 물량을 다 먹으면서 올리는데, 자, 지금 세력성 흐름이 명확하게 포함이 되고 포착이 되고요. 신고가로 올라갈 종목이요. 그래서 지금 조정 줬을 때 단기 수익 다 되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전 종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주가가 올라갈 때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형 종목이라 30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얘가 만약에 100% 간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 간다 그러면 얘는 300% 이상.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총이 13조짜리 굉장히 무거운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소형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데, 자, 이 종목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이런 여러 조건들, 강하게 생각한 조건들이 여기에 다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점수를 따지면 거의 99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신하는 종목이고 100% 간다, 그냥 100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100% 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자, 함께 해보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터닉스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런 종목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면 여기서 내일이라도 당장 상한가 가버리면요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꼭 수익 보시고 한쪽에서 수익을 보면서 SK 이터닉스 대응 이어가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끌고 갈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중인 종목이 있다거나 손실 중인 계좌 있으시면 비중을 실으셔 가지고 완전히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그런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드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6개월에 1억 만들기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 5,500분 이상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 구독자분들 100% 무료입니다. 이 선착순 100명까지인데, 6월부터 해가지고 이미 다 찼습니다. 그래서 6월 그냥 한달 동안 받을 계획이고요. 소액이어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자, 500, 1000으로 해가지고 20배, 10배에서 1억을 만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500으로 참여하시면 1000만 원 만들기죠. 1000만 원으로 하시면 2000만 원 만들기죠. 1억으로 하시면 그쵸, 2억 만들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뭐 200, 300 하시다가 늘리신 것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려고 하면 2000 만들고 3000 만들고 차근차근 이런 만들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해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처음부터 바로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이번에 해보시고 수익도 가져가시라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장의 일거라는 주도주, 그리고 재료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세력, 이세 가지 포인트를 딱 엮였을 때 가장 강한 것만 액기스로 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자, 6개월 동안에 두 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충분히 가능해요. 절대 가능합니다. 자, 6개월 동안에 두 배가 그 이전에라도 조기에 달성하게 되면 프로젝트는 마감이 되니까요. 그분 염두하셔서 지금 함께 해보실 분들만 1억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1억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2108-8706번입니다. 자, 1억으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일단은 6월달부터 해서 지금 테마도 강한 게 많이 생기고 있고, 재료적으로 강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수익을 많이 보셔야 저희도 잘될 수가 있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보로, 재료로, 종목으로, 이런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시는데 꼭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저도 유튜브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24년도에 정말 성공하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